이제 제가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그 전쟁의 내용은 뭐예요? 자,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 은혜, 선한 자에게나 악한 자에게나 차별이 없이. 그러나 사단은 그거는 안 되겠다. 말안 들으면 벌 주고, 말잘 들어야 복을 주는 그런 조건적으로 이 우주를 통치해야 되겠다. 이제 그것이 그래서 단순히 그 천사장 루스벨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했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왜? 사단이나 하나님이나 그 가르치는 내용 또는 속성은 다 같은데 요 사단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 외에 꼭대기에 가고 싶은 그것만 다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나 사단이나 그 생각하고 있는 이념은 뭐예요? 이념은 같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곤란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념 자체가 어떻게 다르냐? 그거예요. 자, 그거를 오늘 좀 확실히 이제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그거를 확실히 알려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전적으로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그거를 우선 확실하게 해야 돼. 선택의 자유를 주면 그거는 형벌이란 건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이미 공부한 것처럼 요한일서 그거부터 한번 보고 갑시다. 요한일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이다? 형벌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이며 말안 들으면 벌을 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두렵고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단은 형벌을 줘야 된다. 그래서 사단은 끝까지 뭐를 밀고 나가려고 그래요? 율법을.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뭐예요? 예수 무조건적 사랑 웃기지 마. 율법이야. 아시겠죠? 그게 사단의 정신이 맞죠? 예. 그러나 그때는 그러한 조건적 율법을 준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 너무 뭐예요? 완악해져 있다. 그래서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이 바리새인들은 맨날 예수를 시험하려고 그래요. 시험해서 무엇을 바리새 시험하는 목적이 뭘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목적.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누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으로 갈게요. 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그럼 이 시험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이거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이걸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조건적 하나님이 되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 보면 되겠죠. 이 상구가 진짜 내 말 잘 듣는지 한번 시험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도 않아요. 시험해보고 말 안 들으면 혼내야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 잘못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사단이 시험을 하는데, 자, 하나님은 악에게, 악이란 그 사단이에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자, 우선, 이 말도 좀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다. 문제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느냐고 하면, 뭐 때문에 그래요? 구약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어. 너 이삭 제물로 바칠래 안 바칠래?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고 뭐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아. 이 상반대. 성경에 상반되는 말을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사울이 자살했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죽였다. 당자가 도망을 갔는데 내가 잃었다. 그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사랑의 표현, 그것은 감성적인 표현이지. 그래서 제가 우리 딸 선글라스 얘기까지 해드렸잖아. 그러니까 이 아빠는 딸의 잘못으로 이 아빠의 선글라스를 바다 속에 빠뜨렸지만, 이 아빠가 딸이 너무너무 당황하고 그러길래, 그 위로하는 차원에서 그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고개를 돌지 말라 그랬잖아. 그 비싼 선글라스 말이야. 이런 아버지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 딸이 아빠의 선글라스를 잃고 막 당황해 있는 딸을 구원하, 그 당황으로부터, 그 두려움으로부터, 그 스트레스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아빠가 뭐라 그랬어? 아빠가 잘못해서 떨어뜨린다. 그런 식의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그 표현을 사실이라고 믿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실과 사실은 따로 있다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 무슨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어? 그렇게 표현하신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누가 누구의 마음을 강박하게 한 거요? 사단이, 악령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해가지고, 바로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악령 쪽을 선택했어요. 결국, 악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결국 어디까지 갔어요? 홍해 바다까지 가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또 하나님이 죽였다. 마치 하나님 죽인 것 같죠, 그렇죠? 하나님이 물을 가르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와, 창세기에 우리 하나님은 물을 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그렇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고 궁창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런데 보니까 뭐예요?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앞에 홍해가 꽉 막혔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물을 착 갈라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우리 하나님이 진짜 물 가르신 하나님 맞네. 이래서 찬송을 부르고 홍해를 건너갑니다. 바로가 따라왔어. 바로가 소름이 쫙 끼쳐.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물 가르는 하나님 맞아요, 맞아요. 우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네. 출애굽기는 왜 그 출애굽 사건이 그렇게 질질 끄느냐, 그렇죠? 열쟁을 하면 그 모든 노력이 누가 누구를 구원하려고 그래요? 보면 내가 너를 세운 이유는 지금 하나님이 바로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이니 곧 나의 능력을 하나님이 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 보여서 내 이름이 온 땅에 걸쳐 선포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바로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 당시 온 세상의 최강대국, 최강 나라가 이집트였어. 그 이집트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하나님 맞다. 이렇게 되면 온 세상의 하나님을 뭐예요? 받아들이게 하려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예. 그 하나님 바로를 구원하려고 애를 써줬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 이런 성경절이 있는 줄은 모르고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바로 죽여버렸다 이거죠. 그 바로에게 선택을 준 거예요. 자, 홍해 앞에 탁 서니까 홍해가 쫙 갈라졌어. 바로 깜짝 놀라서 소름 끼쳤어. 이야, 내가 지금 말 안 듣고 까불고 있는 상대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물 가르시는 하나님이 맞구나. 그러면 바로를 지금 주물르고 있는 누구는? 사단은, 악령은 뭐라고 그럴까? 이거 하나님이 물 가는 거 아니야. 이게 이상기후 현상으로 이런 일이 가끔 벌어질 수도 있어. 그냥 우연이야. 그건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바로가 선택의 기로를 놓은 거야. 여기서 와, 이 물 갈라진 것은 이런 나쁜 놈들,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참 나쁜 놈들이었어. 악한 놈들이었어. 왜? 400년 동안 뭐 했으니까? 노생을 했으니까. 이런 악한 놈들이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놀라운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아무 조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님한테 제사도 지낼 수도 없고 뭐 아무것도 못해. 그래도 하나님은 구원해. 이거를 와, 이래서 이 홍해 물까지 가르시는 정말로 전지전능한 하나님. 이게 바로가 바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이때까지 열 재앙을 통해서도 그랬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바로야, 내가 너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야. 너는 신이 아니야. 그 당시 애굽 왕 모든 국가들의 왕들은 다 뭐라고 생각했어요? 왕이면 내가 신의 아들이라 자기도 신이라고 믿었어. 바로는 누구의 아들? 태양신의 아들. 너는 태양은 신이 아니야. 태양도 내가 뭐예요? 만들었어. 왜 태양을 신이라고 그러고 있니? 바로야, 네가 나를 믿지 않아도 나는 너희 나라 이집트의 맨
비를 내리게 해서 농사가 잘 되게 하고, 날씨도 조정해서, 기후도 조정해서, 너희가 잘 살도록 해준 것이 바로 나야. 그러니까, 애굽의 열 재앙은 형벌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걸 알아야 돼. 그거를 형벌로 오해를 하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조건적이고,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고, 나머진 다 죽이고,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왜? 자, 개구리 재앙이다.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손을 떼며, 개구리가 뭐예요? 바글바글바글바글 해진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개구리나, 개구리의 숫자나, 파리의 숫자나, 이것도 다 누가 조절하고 계신다? 예, 그거를 생태계 균형이라 그래요. 생태계 균형은 하나님이 다 조절하고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나라 애굽에서 손을 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너는 바로 너는 태양신을 믿고 있어도 나는 무조건적 사랑으로 너희 나라 농사가 뭐요? 잘 되도록 가축이 잘 크도록 다 보호하고 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거를 바로가 깨닫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생태계 균형을 하나님으로서, 창조주로서 유지하고 있다. 내가 손을 놔버려봐. 이렇게 하다. 파리가 들끓고, 가축들이 뭐요? 병들어 쓰러지고, 예. 갑자기 우박이 내리고, 예. 메뚜기 떼가 확 달려와서, 곡식을 다 먹어 쳐버리고. 왜? 그 생태계 균형 다 내가 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 이집트의 손을 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따라와. 내 품에 안겨. 그거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손을 떼면, 모든 인간과 이 세상, 모든 세상에 다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내린 벌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뭘 하면? 그 사랑의 보살피는 손길을 떼면. 이제 그거를 알아야 돼. 자, 그래서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요. 모든 인간의 하나님이구나. 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까지도 구원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로 데리고 와서 물 가르는 것까지 보여줬어. 이제 바로는 절대절명의 기로에 섰어. 선택의 기로에. 이 홍해 물 갈라지는 걸 보고,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나에게 이걸 보여주시는구나.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악령의 말을 듣고 뭐요? 이거 하나님이 물 가르신 게 아니라, 이런 놀라운 기상현상이 우연히 일어날 수 있어. 바로는 무엇을 선택했게?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우연히 일어난 기상현태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마음으로 홍해를 통과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물을 갈라주셨다라는 믿음으로. 바로는 뭐예요? 믿음 없어. 웃기지 마. 하나님의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그 믿음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믿는 것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해야 믿지. 그렇죠? 믿어야 선택하고. 바로에게는 그 믿음이, 악령이 그 믿음을 방해해버렸어. 성령은 바로를 설득하려고, 나야, 나, 바로야, 나야. 내가 너를 구원하고 싶어. 그 바로는, 하나님이 물 가른 거 아니야. 이거를, 뭐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했다는 거예요. 바로가 성령의 음성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 바로까지도 구원하시려는, 그, 바로를,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몽땅 노예로 부려먹고 학대했던 바로까지도 구원하시려는 그 사람. 그래서 여러분, 제발 성경을 볼 때 어떻게 크게 보세요. 편가르기 하지 마세요. 바리새인들이 맨날 뭐 가르기 했어? 맨날 편가르기. 착한 여자, 장녀. 예수님이 장녀들 편가르기 했어요? 예수님은 그 멀리 장녀를 찾아가가지고 구원하셨어. 어디에? 사마리아에. 그런 큰 하나님이야,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를 어떻게 지내고, 율법만 따지고. 사단은 그 율법주의를 영원히 가져가려고 그랬어. 하나님은, 이거는 너희들이 완악했기 때문에 준 율법이지, 이것이 완전한 율법이 아니고, 내 완전한 율법은 사랑이다. 딱.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들을 대신하여 죽고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바로가 이거는 하나님이 물 가르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뭐예요? 받았어. 물 가른 대로 뛰어들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 물을 갈라놔야 됩니까? 왜? 믿어주질 않는데?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성령을 거부했죠? 하나님은 바로에게 뭐 당하셨어요? 거부 당하셨어요. 인간이 거부하면, 성령까지도 거부하면 성령은 강제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성령을 거두셔야 돼. 왜? 거부 당했으니까. 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선택을 존중하니까. 그래서 인간이 나 선택 안 해, 거부.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그 물 거두셨던 그 능력도 어떻게 거부 당하신 거야? 그 힘을 거두셔야 돼. 그러면 물이 어떻게? 하나님이 바로를 구원하는데 실패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실패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죄인의 선택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거두시고 해서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물속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 물이 다시 합치는 걸 보고, 바로가 그 물 속에서 죽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통곡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하려고 그래도. 박사님,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통곡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그런, 제가 이렇게 얘기할 만한 근거가 있어요? 다윗이 통곡했어. 누가 죽었을 때? 압살롬. 압살롬이 어떤 놈인데?
다윗이 가장 사랑하던 아들이었어. 그 압살롬이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 왕이 살아있는데 자기가 뭐예요? 왕이 되려고 쿠데타를 일으킨 놈이에요. 반역을 일으킨.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쫙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어. 그래서 다윗 왕의 아버지가 도망을 갔다고요. 그러다가 압살롬이 죽었어. 다윗이 어떻게 해요?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너 대신 죽어야 돼. 어떻게 네가 죽는단 말이냐. 그래서 압살롬이,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이 그래요. 장군들에게, 군대 장관들에게. 만약 압살롬하고 싸우다가 절대로 압살롬 죽이지 마라. 사로잡으면 잘하지. 그러니까 압살롬 죽는 걸 원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런 놈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사실은 그 요압이라는 그 군대 장관이 죽여버린 거예요, 압살롬을. 그러면 통곡해요. 그날은 압살롬이 죽자 다윗 아버지 쪽이 승리한 거야. 그래서 온 국민들이 이제 이겼다, 이제 걱정 없다 하고 하는데 왕은 뭐 하고 있어요? 그 요압이 찾아옵니다. 왕이시여,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온 국민들은 지금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뭐요? 못하고 있습니다. 왜? 왕이 자꾸 이렇게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좀 울지 마세요. 이래서 왕이 잘 울지도 못했어요. 그런 얘기가 왜 있냐고 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 그거를 알면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어 하던 바로가 끝내 뭐예요? 성령을 회방해버리고, 그렇죠, 거부하고, 그 죽는 모습을 때 하나님의 안으로 깼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한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모르고 뭐, 야,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막 고생시켰노, 하나님 홍해 빠뜨려서 죽여버렸구나. 이거는 사단이 원하는 바예요. 아시겠죠? 네. 사단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그래서 바로를 죽이는 하나님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 안 두려워? 두렵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을 모르게 되는 거지. 맨날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다. 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셨다. 자, 하나님은 악에게, 예수님이 악에게 시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자, 야고보는 하나님은 악으로부터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 받지 않으셨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 뭐, 시험하는 자가 예수를 시험했어요. 근데 왜 야고보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안 받으신다고 그래요? 사단은 시험을 줬어. 예수님은 그 시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어요. 안 받았어요. 그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뭐예요? 사단이 와서 시험하면, 낚시밥을, 물고기가 먹고 이렇게 돼버린다. 예수님은 안 받으셨어. 그 얘기. 그래서 성경을 그냥 수박 겉핥기를 이렇게 보면 온통 100% 오해 속에서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지옥 이야기도 예를 들어서 90%
90%의 기독교인들은 불타는 지옥을 믿고 있어. 왜? 성경에 그렇게 써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어떤 다른 뜻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아야 돼. 왜? 만약에,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만약에 결혼, 죄인이 받을, 죄 때문에 받을 형벌이 영원한 불에 영원히 타는 것이라면 예수님도 지금 뭐 하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의 값을 어떻게 완불하셨는데 아직도 완불하지 못하고 계시게 돼요. 왜?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받아야 될 벌은 뭔데? 영원한 불에 영원히 타는 게 벌이에요. 영원히 탄다면 영원히 타야 돼.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려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야 돼? 영원한 불타는 지옥으로 가야 돼. 가서 어떻게? 지금도 타고 있어야 돼. 그러다가 언제 구원하죠? 영원히 구원 못하죠. 왜? 영원한 불에 타야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셨다. 우리를 대신하여 벌 받고 우리는 그 사망이라는 벌로부터 구원받았다. 그래서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다. 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형벌은 사망이야. 죽는 거야. 그런데 지옥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안 죽는 거래. 그러니까 영원히 그 죄인들이 고통을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벌받는 게 아니래. 와, 그거 무슨 누구 마음 같아요? 사단. 사단 마음. 왜? 저 내가 미워하는 원수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죽었구나. 참 안타깝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죠? 크리스찬으로서는. 근데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하면 분이 안 풀린대. 어떻게 돼야 된대? 영원히, 영원히, 끝도 없이 영원히. 그렇다고 주장하는 크리스찬은, 기독교인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바로 뭐예요? 면박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 웃기지 마세요 하는 것과 다름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여러분, 박사님 그래도 성경 보면 영원한 불에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영원, 여러분, 죄인에게는 영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소돔 고모라가 탄 불도 뭐예요? 다 꺼졌어. 그것도 뭐예요? 영원한 불에 죄가 되었다. 이렇게 써놨어요. 죄가 돼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 원어를 잘 공부하셔야 돼. 그래서 영원이란 말을 히브리 말로 올람이고, 헬라 말로는 아이온. 그런데 그 아이온과 올람이 어떻게 다른 곳에서 사용되었나를 보면 끝없는 영원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를 가 불탄 것도 영원히 타고 있지 않잖아요. 다 끝났어. 그런데도 그런 불을 아이온, 영원이라고 그래. 그래서 아이온 이런 걸 다른 데에서 사용된 용례를 찾아보면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흔히 지옥에는 몸은 땅에 묻혀 있고 뭐가 지옥 간다?
혼이 지옥 간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온 몸이 지옥 불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좋으니 몸이 가. 누가 보면 16장에도 뭐예요? 지옥에 있는 부자가 혀가 있어. 혀 끝에 물방울 하나 들더라. 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냥 선입견에 꽉 잡혀가지고 선입견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그래서 보면 온 몸이 지옥불에 던지운다. 그때 그 말도 또 왜 예수님은 지옥불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원어로 보면 그게 게헨나라는 거예요. 게헨나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과 그 밑에 계곡 거기에 쓰레기 매각장이 있었어. 동물 죽은 거 막. 그래서 거기는 구데기도 맨날 버글거리고 왜 썩으니까 그러면서 그것도 이제 다 소각해야 돼. 그러니까 매일매일 뭐예요? 연기가 나고 불이 타는 그곳을 고유명사예요. 게헨나. 그래서 여러분 그 게헨나를 지옥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부 구약 성경에는 수월 이것도 다 무덤이라는 말이야, 무덤. 우리가 죽으면 거기에 안치되는 무덤. 무덤은 뭐예요? 땅 속이야. 그래서 여기가 음부지, 땅이. 완전히 옆길로 샜는데, 자, 바리새인들이 시험하여. 바리새인들이 시험하는 목적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이려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유는 그러니까 죽일 어떤 건덕지를 찾아내야 돼. 그 건덕지는 뭘까? 무슨 건덕지를 찾아내려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할까? 율법을 안 지킨다 이 예수는. 그러니까 율법 안 지키는 놈은 율법에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 죽이라고 돼 있어. 그래서 죽일 구실을 찾고 그 구실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예수는 율법을 안 지킨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모세 율법입니다.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모세의 그 율법 시대에는 여자 저 인구 수를 세도 여자는 세지도 않습니다. 왜? 사람이 아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 그랬잖아요. 아, 딸은 학교 보내 안 보내? 안 보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초등학교 출신이야. 얼마나 똑똑하신 분인데 학교는 초등학교밖에 몰라. 그래서 초등학교면 글만 알면 됐다. 우리 외할아버지가 참 공부 많이 하신 뭐 그런 분인데도 결혼했을 때 아내는 지겨우면 어떻게 알아? 버려도 좋다. 이런 율법이 있다고. 왜 하나님이 이런 율법을 줬을까? 백성들이 악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백성이 악하면 왜 이런 율법을 줘요? 만약 하나님이 한 번 결혼하면 끝까지 데리고 살아라 이런 율법을 줬다면 여자들이 어떻게 될까? 죽어. 왜? 살기는 싫은데, 다른 여자가 좋은데, 그럼 남자가 어떻게 할 거요? 아무도 모르게 죽여버려. 그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악하니까 이런 율법을 줄 수밖에 없다. 이 말. 이혼을 허락한다. 여러분, 율법의 실체를 알아야 돼.
아시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율법은 의롭고 율법은 거룩하며 뭐가 의롭고 뭐가 거룩해요? 이런 율법 조문이 거룩한 게 아니라 이렇게 배려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백년 가약이다. 끝까지 데리고 사랑하며 살아라. 하나님 볼 때 불가능한 거야. 그렇죠? 이것들 악했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이제 그 모세 율법은 이집트에서 출애굽 막 시작했을 때 출애굽 했을 때 준 그때 구시대죠.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 자기들도 조금 무석했던 모양이야. 그래서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 율법대로 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옳다 그래야지. 근데 예수님은 옳다고 그럴 수가 없는 거야. 왜? 이게 완전한 사랑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용은 그게 아니다라는 내용이에요. 모세 율법 틀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름으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네. 이게 본래 법은 이렇다. 왜 서로 사랑해서 영원히 본래는 이런데 왜 그런 이혼해도 좋다는 법을 왜 줬겠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 묻죠. 아 그러면 본래대로 율법을 주시지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내버리라고 하셨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뭐 때문에 너희 마음의 악함을 인하여 허락하였거니와 뭐라고? 요거 기억하세요.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또 율법이 되면 안 됩니다.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뭐요? 어떤 교인들은 뭐요? 이놈 죄다 또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제 혼자서 단어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신율법주의. 또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율법주의. 모세율법은 지나갔는데 뭐예요? 새로운 율법을 예수님이 줬어. 그래서 아버지 나 도저히 맨날 때리고 맨날 욕지거리하고 못 살겠어요. 근데 이혼하지 말라면서요. 이혼하면 벌 주시나요? 이렇게 되지 말라 이 말이야. 도저히 못 살겠어. 계속 살다가는 뭐요? 병 걸리고 죽을 지경.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혼하고 싶어 죽었어. 제가 미국서 뉴스타트를 할 때 어떤 간호사가 심각한 관절염에 걸려서 왔어요. 류마티스성 관절염. 관절이 맨날 붓고 아프고 잠도 못 자고. 그 류마티스 관절염은 무슨 질병이라고요? 자가면역. 자가면역 질병이라는 질병은 내 자신의 T세포가 변질이 돼버려.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암세포를 죽여주고 바이러스들을 죽여주고 곰팡이를 죽이면서 내 건강을 보호하도록 만든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나를 공격하는 병이에요. 그러면 유전자는 어떻게 변질돼? 뜻에 반응해. 그렇죠? 뜻에 반응. 무슨 뜻을 품었길래? T세포 유전자가 자기를 공격하도록 변했을까?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뭔 살겠어? 죽고 싶어. 그런데도, 살아야 돼. 그러면 죽고 싶어 죽겠어. 죽고 싶어 죽겠어. 그러면 유전자가 어떻게 변한다고? T세포. T세포는 죽이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암세포도 죽이고, 바이러스도 죽이고, 그래서 나를 보호하는데, 그 죽이는 일을 하는 T세포가 그 뜻을 받아들여. 뜻은 어떻게 전달된다? 내 바로 생체 전자파. 그래서 T세포 유전자가 내 몸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암세포나 이런 걸 죽이게 돼 있는 T세포가 내가 자꾸 죽고 싶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래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어. 하면 나를 죽이는 T세포로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공격하는데 어디를 공격하냐에 따라서 병명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관절을 공격하면 그게 류마티즘 관절염이에요. 온갖 병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이제 간호사들은 의사하고 결혼하는 걸 바라고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간호사들끼리 저 의사가 멋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서로 막 치열한 경쟁이 붙어. 그래서 아주 멋진 의사가 있었는데 이 간호사가 승리했어. 그래서 그 의사하고 결혼을 탁 했어. 결혼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아 자기를 별로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후회가 되고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거는 뭐냐면 자기가 어느 날 쇼핑 갔다가 돌아오니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현관문이 열쇠는 열렸는데 미니까 안 열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집 주위로 통해서 창문으로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남편이 여자 옷을 입고 옷장에서 자기 옷을 꺼내가지고 어떻게 입고 거울에 비치면서 그런 병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습니다. 트랜스베스토시스. 남자가 여자 옷을 입는 걸 좋아하는 약간 심리적으로 어떻게 조금 뭔가 삐뚤어진 거죠. 그걸 보고 나는데 여자는 덧정이 없어진 거예요. 같이 자는 것도 싫고 쳐다보기도 싫고 말도 하기도 싫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혼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목사님들하고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안 됩니다. 이혼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뭐요? 신율법 주신 그렇죠. 모세율법은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아, 그래, 이혼 안 해야지. 내가 천국을 가려면 이혼 안 해야지. 그러다가 죽겠는 거야. 그러고 이 남편이 가끔 가다가, 고함도 치고, 사랑. 그러니까 서로 이제 완전히 틈이 나니까 같이 산다는 게 힘들어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혼은 못 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싶어. 이렇게 해서 할 바예요. 그럼 죽고 싶다 하니까
무슨 병이 온 거요? 자가면역병이 온 거야. T세포가 내가 자꾸 죽고 싶다고 하니까 T세포가 우리가 이렇게 죽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협조해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관절을 공격한 거예요. 이 여자는 모르지. 그래가지고 이제 막 관절이 붓고 막 이래가지고 고통스러워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 남편하고 같이 산다는 가짜 막 지긋지긋해서 에라 이혼해버리자 뭐. 뭐 그거는 다음 2차적인 문제고. 그래서 이혼해버렸어. 이혼해버리니까 그 자기를 상담해주던 그 지도자들이 다시 재결합하라는 거지. 안 그러면 고모받다. 이게 이제 옛날 율법주의하고 뭐 본질적으로 같아요 안 같아요? 그 하나님이 철저히 조건적이야. 이혼했냐 안 했냐 그거 가지고 구원을 결정하겠다는 하나님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혼을 하고서도 이제 큰일 났어. 하나님이 나한테 벌 줄 것 같고 이제 천국 가긴 걸렀고 막 그 다음부터는 지옥불에 또 떨게 되고 나 그러면 난 지옥 가는 거냐 이제 이런 식으로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야. 피할 길이 없어. 그런데 간호사니까 뭐 약 많이 먹고 뭐 그래가지고 관절염 고치려고 해도 안 낫는 거야. 왜? 원인이 그대로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뉴스타트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같이 상담을 쭉 해보니까 사정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어. 그래서 결국 그 여자는 자기 생각에 무슨 죄를 지은 거요? 이혼죄. 이 이혼죄 때문에 천국 못 간다는 거죠. 재결합을 해야 된다고 누가 그 간호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지옥이야, 지옥 이게. 지옥. 자, 그래서 이제 뉴스타트를 하면 관절염이 나을 수 있다. 이래서 온 거예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관절염이 낫기 위해서는 그 생각부터 고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자가 무슨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됐냐. 이거를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대화를 해본 결과 제가 지금까지 한 내용을 알게 됐어.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여자는 자기의 치명적인 죄는 이혼죄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너 그 의사하고 정직하게 얘기를 해달라. 그 의사하고 결혼을 할 때 네가 그 의사를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냐? 아니면 의사가 돈을 잘 벌고 하니까 그냥 돈 잘 벌고 부자로 살라고 했냐? 솔직하게 얘기해보라. 그랬더니 이 간호사가 부끄럽지만 돈 보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식은 어디서 했냐? 교회에서 했대. 그 주례는 누가 했냐? 목사님이 주례했대. 그러면 그 주례사 내용이 뭐냐? 아 뭐냐? 주례사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두 남녀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어. 그래서 너는 그 주례사에 동의를 했느냐? 별 생각 없이 동의했대. 그러면 너는 돈하고 결혼했는데 그 하나님이 너를 돈하고 짝지었네?
그러니까 여자가 고개를 너는 지금 이혼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너는 큰 죄를 지었다. 그게 뭐냐? 세상에 돈 보고 결혼했는데 목사님이 하나님이 짝지어주셨다고 그랬고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뭐예요? 망령되이 사용하는 거 아니냐? 그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속이고 뭐예요? 하나님한테도 거짓말했고 그 죄를 지었다는 거 생각해 본 일이 있냐? 전혀 없대요. 내가 볼 때는 그 죄는 아주 큰 죄인데 네가 그 죄를 지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게? 그 죄를 다 뭐요? 용서하셨다. 아. 근데 너는 그 죄는 생각도 안 하고 그죠? 그러니까 남자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돈 보고 의사니까 이것부터 막 온통 다 죄다 내가 볼 때는. 근데 그 죄는 하나님은 벌써 용서하셨고 또 네가 참다 참다 못해서 이혼한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다 뭐예요? 용서하셨다 그랬어. 박수가 안 나오네. 근데 네가 네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뭔지 아냐? 진짜 그거는 용서하셨는데도 용서 안 하셨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야말로 죄 중에 죄야. 그게 죄의 본질이다. 십자가를 무시하고 있다. 여자가 하나님은 다 용서하고 계신데 자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줘서 관절염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혼했지, 인연? 좀 고생해 볼래?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히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죽음이야. 그거는 누가 그렇게 오해하도록 했어? 사단이야. 너는 사단하고 하나님 구별할 줄도 몰라.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히 십자가에 나타난 무조건적 사랑임을 꼭 기억해줘. 그리고 지금부터 그 용서해 주신 모든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 네. 드디어 여자가 봐요. 와! 감사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내가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 십자가 믿긴 뭘 믿어. 그래서 이분이요. 이분이 아주 빠리빠리하고 똑똑한 간호원이야. 또 빠리빠리하고 똑똑한 간호원은 어디서 일해? 수술방. 수술방 간호원들 돈 많이 받아요. 돈 잘 벌어.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이 하나님 얘기를 듣고, 이 간호사가 뭐를 결심한 줄 알아요?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나는 앞으로 뉴스타트 간호사가 되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 그리고 관절염이 싹 났고, 그렇죠? 난 뉴스타트 간호사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간호사가 그 오는 미국인 환자들을 붙잡고 이렇게 자기 경험을 얘기하고, 복음, 그 십자가의 그 기쁜 소식, 그렇죠? 구원을 환자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그 환자들이 그걸 듣고, 구원을 받고, 병이 났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 뉴스타트 그 센터, 그 봉급이, 70만에서 한 달에, 저도 70만 받고 일했다고. 70만원이었는데, 근데 간호사도 70만원, 의사도 70만원, 청소부도 70만원, 누구나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저도 좋다. 돈이 문제냐? 기쁘게 이제 일하고 그러다가 한 3년 일하다가 어떤 고혈압 환자가 왔어. 근데 이분이 의사야. 혈압약으로는 도저히 안 낫는다 그러면서 왔어. 그래가지고 그 나이가 한 10살 차이가 되는데 그 간호사하고 그 간호사가 그런데 이분이 이제 상처를 하고 혼자 살다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제 혈압이 올라가고 먹는 것도 별로 건강하게 안 먹고 운동도 별로 안 하고 왜 우울증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뉴스타트 와가지고 그 의사하고 서로 좋아져가지고 결혼했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이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지? 그런데 그 꼬치꼬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아도 몸은 무슨 몸이에요? 몸은 죄의 몸이에요. 몸은 사망의 몸이에요. 그 사망의 몸 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이 사망의 몸, 죄의 몸과 항상 싸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아마 이 사망의 몸이라는 글을 성경을 여러분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로마서 7장. 오라 나는 여러분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이 괴로운 사람이다 나는 이 뭐 때문에 이 사망의 몸에 내가 빠져 있구나. 아직도 내 몸은 사망의 몸. 그러니까 자꾸 조건적이야. 밉고 여러분 사도 바울 열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십자가의 복음을 잘 가르쳐놓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와 기뻐하고 순수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도록 해놨는데 유대인들이 나타나는 거야. 자기들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 유대인들의 습관은 뭐예요? 율법주의야.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나 이런 교회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떠나고 없으면 뭐라 그래요? 율법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뭐부터 해야 돼? 할례부터 받고 날짜도 안식일도 지키고 이 순진한 초신자들이 그 빠져들어요. 사도 바울이 돌아와 보면 그 지경이야. 열 받아 안 받아.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 돼, 안 돼? 왜 안 돼? 내가 사망의 몸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야. 사망의 몸이라고 부르고 사도 바울은 또 무슨 몸이라고 부르냐면, 죄의 몸. 우리 몸은 아직도 죄의 몸이야. 내 마음은 뭐예요? 성령의 마음인데. 이 갈등을 그려놓은 것이 로마서 7장이다. 그러니까 정혜씨, 죄 몸이요. 당신 몸 거룩한 몸 아니야. 이 몸에 죄가 배어 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사랑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는 그런 자기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놓은 그 초신자들에게 뭐 율법주의로 빠지게 하면 열 받지. 저도 그래서 열 많이 받았어요. 이 무조건적 사랑을 얘기해놓으면 사람들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박사님 그래놓고 뭐예요? 한 6개월 지나 보면 박사님 무조건적 사랑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또 설득한 거예요? 그러면 그놈의 새끼 누군지 알고 싶어. 아시겠죠? 억울해 죽겠어. 그렇게 기뻐하던
그 복음을 듣고 그렇게 기뻐하던 사람이 다시 어떻게 해요? 벌 받을까 봐, 구원 못 받을까 봐, 천국 못 갈까 봐 이렇게 돼가지고 움츠려져 가지고 그런 거 보면 열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보혜사 성령을 받아들여도 몸은 아직도 무슨 몸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마음을 가졌다고 해도 나를 지배하는 내 몸은 죄의 몸 속에 아직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를 빨리 벗어나야 될 텐데 이걸 벗어나려면 어떻게 벗어나요? 죽어야 돼. 그래서 새 몸을 받아야 돼. 그게 뭐요? 그게 부활이야. 이 부활을 해야만 죄의 몸, 사망의 몸으로부터 어떻게 완전 해방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흙으로 만들어진 이 몸 가지고는 절대로 갈등 없이 살 수가 없고 이 몸은 흙으로 만들어진 이 흙 몸은 흙으로 돌아갔고 옛 것은 뭐야? 지나가고 보라 뭐가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새 것. 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 자들에게는 뭐예요? 자들은 새로운 비조물이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새로운 비조물이라 그랬지 새로운 인간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때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뭐와 같아진다? 천사와 같아진다. 그래야 우리는 죄로부터 뭐예요? 이제 그때는 막 완전히 뭐예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아들 누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하 그때까지 열심히 싸웁시다. 그렇죠? 이 죄의 몸과 싸웁시다. 사망의 몸과 싸웁시다.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고 이 싸움에서 이 싸움을 이어나가는 중에 여러분의 질병도 덩달아서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